자,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이죠. 물권법으로 들어왔는데, 우리가 이제 민법 총칙, 지금까지 공부한 민법 총칙은요, 특색이 좀 있어요. 어떤 특색이냐면, 공부할 때는 재밌습니다. 들을만 해요. 재밌, 뭐 반사회적이다, 사기다 막 이래가지고. 근데 문제를 푸시게 되면 잘안 풀려요. 그래서 민법 총칙이라는 부분은 공부할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 문제를 풀게 되면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게 느껴진다는 특징이 있어요. 근데 물권법은요, 반대예요. 공부할 때는 굉장히 까다롭고 재미없고 무미건조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요, 물권법은 공부하시면 다 맞출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물권법은 재미없고 건조하고 까다롭고 어렵게 느껴지지만 문제가 정형적인 틀이 있기 때문에 공부하시면 충분히 맞출 수가 있어요. 더더군다나 물권법은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 민법 시험에서 시험 문제가 가장 많이 나와요. 전략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물권법 부분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또 하나 중요한 이유 말씀드릴까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2차까지 공부하시는 분들은 2차 과목을 공부하시게 되면 또뭘 알게 되냐면 민법의 물권법 부분이 결국은 2차 시험 과목의 기초로서 작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권법은 시험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오고요. 또 공부하면 맞출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2차 시험 과목의 기초로서 작용하기 때문에 대단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다만 공부할 때 재미없고 무미건조하게 느껴진다는 점이죠. 그렇지만 조금만 신경 써서 공부하시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거 강조의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진짜 제일 중요한 부분으로 들어왔고요. 무미건조하지만 정리하는 것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210페이지입니다. 물권의 의의가 나오죠. 자, 물권이 뭐냐? 물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세트가 뭐가 있겠어요? 채권이 있겠죠? 채권. 채권은 뭐냐 하면요, 특정인, 특정한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죠. 그래서 물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대물권 이런 말을 쓰고요. 채권은 특정인 사람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대인권이라는 말을 써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이 있어요. 물론 이 소유권은 A라는 건물, 물건에 대한 권리니까 소유권은 뭐겠습니까? 물권이 되는 거죠. 을이 갑에게 1억 원을 빌려줬어요. 그러면 을은 갑이라는 특정한 사람에게 1억을 갚으라고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니까 을에게 뭐가 있는 거죠? 채권이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뭘할수 있냐면 물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대물권이기 때문에 강한 양도성을 띈다는 걸 알게 돼요. 채권은 특정한 사람에 대한 권리, 대인권이기 때문에 약한 양도성을 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자, 우리 양도한다는 것은 결국은 그 권리의 주체가 바뀌는 거죠. 사람이 바뀌는 거잖아요. 근데 물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사람의 개성이 중요하지 않아요. 따라서 강한 양도성을 띠요. 그래서 지상권이다, 지역권이다, 전세권이다 하는 용익 물권은 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에요. 이면서 채권은 사람에 대한 권리죠. 사람의 개성이 중요한 것이죠. 사람이 함부로 바뀌면 안 되겠죠. 따라서 채권은 약한 양도성을 띠게 되고요. 자, 우리가 앞으로 공부해야 될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라 채권이에요. 따라서 임차권은 상대적으로 약한 양도성을 띈다. 임차권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죠. 자, 물권의 특질입니다. 첫째, 지배권이다. 자, 물권은
지배권이다. 직접 지배권입니다. 이에 반해서 채권은 지배권이 아니에요. 지배권이 아니라고도 하고 직접이란 말과 대비되기 위해서 간접 지배권이라고도 해요. 자, 어떤 의미를 갖게 되냐면 갑이라는 사람이 A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이 있다면 어떻게 만지고 오냐면요. 이 A라는 물건을 직접 지배해서 만족을 얻는다는 거죠. 따라서 물권자는 만족을 얻기 위해서 타인으로부터 협력이나 이행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에 반해서 을이 갑에게 1억 원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이 있어요. 그러면 이 채권 자체 을에게 만족을 주느냐? 아닌 거죠. 갑이 돈을 갚아줘야 비로소 뭘 얻어요? 만족을 얻는 거예요. 따라서 채권은 지배권이 아니라는 말은 채권을 통해서 만족을 얻기 위해서는 타인의 협력, 타인의 이행이 있어야 된다는 점에서 지배권이 아니라 간접 지배권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자, 우리가 전자입니다. 그러니까 전세권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잘 모르시니까 전자하는 건데 전세권은 물권입니다. 물권. 임차권은 채권이에요. 채권. 전자하는 겁니다. 자, 그럼 전세권이 물권이라는 말은 전세권자는 스스로 그 물건을 직접 지배해서 만족을 얻고요. 전세권자가 만족을 얻기 위해서 타인으로부터 협력을 받을 수가 없다는 의미가 돼요. 따라서 전세권자는 전세권 설정자인 집주인에게 수리해달라고 청구할 수 없고요. 수리비를 전세권 설정자에게 청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권자는 필요비 청구권이 없는 겁니다. 이에 반해서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라 채권이라는 말은 임차권 자체가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이 협력을 해야 비로소 만족을 얻는다는 얘기거든요. 따라서 임대인은 임차인이 적극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해줄 협력해줄 의무가 있는 거고요. 따라서 고장난 곳이 있으면 고쳐줘야 돼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수리해줄 곳을 청구할 수 있고요. 임차인이 수리비, 필요비를 지출했다면 임대인에게 필요비 상환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도 여기서 큰 틀로 기억하시면 나중에 개별적인 권리들을 공부하실 때 외우지 않아도 쉽게 이해가 되고 기억이 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물권은 배타적 지배권, 배타성이 있고요. 채권은 배타성이 없다, 비배타성을 떠요. 자, 이런 얘기죠. 갑이라는 사람이 이 A라는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이 있다면 똑같은 건물에 중복해서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권이라는 권리는 배타성이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똑같은 물건, 똑같은 객체에 대해서 동일한 내용의 물권이 중복해서 존재할 수는 없어요. 이런 물권의 배타성 때문에 뭐가 나오게 되냐면 한 개의 물건에는 한 개의 물권만 있어야 된다. 일물, 일권주의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에 반해서 채권은 배타성이 없습니다. 동일한 객체, 동일한 내용의 채권이 중복해서 존재할 수 있는 거죠. 을이 갑에게 1억 원을 빌려줘서 1억 원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이 있는 상태라 하더라도 병이 갑에게 1억을 빌려줬다면 똑같은 내용의 채권이 중복해서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채권은 배타성이 없다, 비배타성을 띠는 거죠. 그 다음 이제 물권은 절대권입니다. 이에 반해서 채권은 상대권인 거죠. 자, 이제 우리가 절대라는 말은 이제 이해하시죠? 절대라는 말이 뭐예요? 모든 사람이죠. 따라서 물권은 절대권이라는 말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갑은 자신의 소유권이 있다면 자신의 소유권을 세상 모든 사람에게 뭐 할 수 있어요?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니까 물권은 뭐예요? 절대권이에요. 자, 상대권, 상대라는 말이 뭐예요? 특정된 사람이라는 얘기죠. 따라서 채권이 상대권이라는 말은 채권은 특정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을이 갑에게 1억 원을 빌려줬다면 갑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갑한테만 돈 달라고 해야 되지 엉뚱한 병한테 돈 달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따라서 채권은
특정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죠? 상대권이 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온 거죠. 물권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절대권이기 때문에 물권은 대항력을 갖습니다. 채권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상대권이기 때문에 채권은 다른 사람에게는 주장할 수 없다. 제3자에게는 주장할 수 없다. 대항력이 없는 거예요. 또 물권은 모든 사람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절대권이기 때문에 물권을 행사할 때는 그냥 바로바로 행사하면 돼요. 굳이 대의할 필요가 없는 거죠. 채권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상대권이기 때문에 채권을 행사할 때는 그 특정한 사람을 통해서 그 특정한 사람을 대위해서 행사하게 되는 거죠. 자, 전세권은 물권입니다. 임차권은 뭐예요? 채권인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자, 보세요. 두 가지인데. 갑이 소유하고 있는 요 A 토지에 대해서요. 을이 전세권이 있는 상태예요. 근데 갑이 요 토지를 병에게 팔고 병에게 뭘 내줬냐면 이전 등기를 해줬어요. 근데 병이 새로운 뭐가 된 거죠? 소유자가 된 거죠. 병이 을한테 와서 이제부터 내 땅이니까 나가라고 지랄거려요. 이때 을은, 이럴 때 을은 나는 전세권자이기 때문에 못 나간다 라고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대항할 수가 있는 거죠. 왜요? 전세권은 물권이고 물권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절대권이니까 갑에게도 주장할 수 있고 병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 뭐가 있는 거죠? 대항력이 있는 거죠. 근데 이에 반해서 만약에 을이 전세권이 아니라 임차권을 가지고 있다면 병이 나타나서 내가 이제는 내 땅이니까 나가라고 주장했을 때 나는 임차권자이니까 못 나간다 짜샤라고 버틸 수는 없는 거다. 왜냐하면 임차권은 채권이고 채권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상대권이니까 그런 자신의 임차권을 누구에게만? 갑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병에게는 주장할 수 없으니까 임차권과 같은 채권은 뭐가 없는 거죠? 대항력이 없는 거죠. 여기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주택임대차입니다. 자, 주택임차권자에게 대항력이 있나요? 이렇게 여쭤보면 있는데요 라고 말하시게 돼요. 있는 걸까요? 자, 여러분들 알다시피 뒤에서 우리가 자세히 공부하겠지만 주택임차권자가 대항력을 취득하려면 인도받고 주민등록해야 돼. 인도받고 주민등록하면 이길 날 대항력을 가져요. 자, 주택임차권이라는 권리가 대항력이 있는 권리인가요? 없는 권리인 거죠. 만약에 주택임차권이라는 권리 자체가 대항력이 있는 권리라면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해야 다음날 대항력이 있다라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는 법을 따로 만들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주택임차권은 대항력이 없는 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을 만들어가지고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하면 이길 날 대항력을 갖는다라고 법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모든 임차권은 예 없이 대항력이 없는 거예요. 왜 대항력이 없어요?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라 채권이고 채권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상대권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 민법을 정리하실 때는 뭐부터 원칙부터 들어가시는 거예요. 자, 주택임차권은 물권이 아니라 채권이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는 권리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다면 인도받고 주민등록하면 이길 날 대항력이 있는데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헷갈리지 않는 거죠. 자, 채권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상대권이기 때문에 뭐가 없습니까? 대항력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볼게요. 중요한 겁니다. 자, 이걸 공부한 겁니다. 갑이 소유하고 있는 A토지에 대해서요.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을이 갑에게 매매 대금을 다 지급했기 때문에 갑이 을에게
인도래져서 현재 을이 점유하고 있는 상태지만 아직 이전 등기는 안 해줬어요. 근데 갑이 땅값이 폭등하자 병과 만나가지고 또다시 매매 계약을 하고 갑일에게 이전 등기를 해줘, 갑이 병에게 이전 등기를 해줘 버렸어요. 이중매매죠? 기억나시죠? 자, 이중매매 원칙적으로 유효하기 때문에 병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갖습니다. 병은 선악불문하고 뭘 가지요? 소유권. 그러면 갑은, 병은 자신의 소유권을 이유로 요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을에게 나가라고 요구할 수 있겠죠. 병이 을에게 직접 나가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아니면 갑을 대의해서 나가라고 요구해야 되나요? 직접이죠. 왜냐하면 병이 가지고 있는 소유권은 뭐예요? 물권이고, 물권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절대권이니까, 을에게도 주장할 수 있으니까 병은 자신의 소유권을 이유로 을에게 직접 나가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물권을 행사할 때 굳이 뭐 할 필요 없습니까? 대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병이 항상 소유권을 갖나요? 아니죠. 병이 이러한 갑의 배신행위 아는 것을 넘어서 뭐 하게 돼요? 적극 가담하게 되면 이제 갑과 병 간의 매매계약은 반사회적 법률 무효고, 매매가 무효면 무엇도 무효, 등기도 무효니까 병에게 뭐가 없습니까? 소유권이 없는 거죠. 이제 오히려 요 첫 번째 매수인인 을이 요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뭐 했다면요? 적극 가담했다. 이때 을이 병에게 직접 말소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나요? 아니면 갑을 대위해야 되나요? 대위해야 되는 거죠. 자, 왜냐하면 을은 갑과 매매 계약을 하고 매매 대금을 지급했다면 갑에게 이전 등기해 달라 요구할 수 있는 뭐만요? 채권만 있는 거예요. 갑에서 병으로 등기가 됐는데 이 등기가 무효면 소유권은 누구에게요? 갑에게 있는 것이지 을에게 소유권이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채권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채권이잖아요. 갑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거잖아요. 병에게는 주장할 수 없는 거잖아요. 따라서 을은 병에게 직접 이전 등기해 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는 거고요. 갑을 통해서, 갑을 대의해서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해 달라고 청구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채권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상대권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대위하지 않고 직접 가느냐, 아니면 대위를 내서 행사해야 되는지 여부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물권이니 채권인지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볼까요? 우리 공부한 겁니다. 자, K라는 사람이 갑에게 1억 원을 빌려줘서 1억을 받을 돈이 있는 채권자인데, 갑이 돈을 갚기 싫어서 자신 소유하고 있는 요 A 건물에 대해서 을과 만나가지고 하지도 않은 매매를 한 것처럼 가장을 해서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어요. 근데 을이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 병한테 팔아먹고 병한테 이전 등기를 해줬는데 병이 악이에요. 자, 통정어의 표시죠. 통정어의 표시 무효는 선의 제3자에 대항할 수 없어요. 근데 병이 악이라면 보호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갑은 이 악의 병에게 그 등기에 대해서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겠죠. 을을 대의해서 말소해달라고 청구합니까? 직접 말소해달라고 청구합니까? 직접인 거죠. 왜요? 매매가 무효면 등기도 무효고, 병이 악이라면 병의 등기도 무효죠. 그죠, 여러분들? 그러면 이 건물은 누구에게? 갑에게 소유권이 있는 거고, 소유권, 물권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뭐예요? 절대권이니까 굳이 대의하지 않고 바로 병한테 말소 등기 내지는 이전 등기해 달라고 뭐 할 수 있는 걸? 청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K는요? K는 직접 병에게 말소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나요? 아닌 거죠. 갑을 대의해서 말소해 달라고 청구해야 되는 거죠. 왜요?
K가 가지고 있는 이 채권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상대권이니까 누구한테는 갑한테만 주장할 수 있는 거야. 병한테는 주장할 수 없는 거야. 따라서 갑을 대의해서 갑을 통해서 권리를 행사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자, 누가 대의합니까?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왜요? 채권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상대권이니까. 누구는 대의하지 않습니까? 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왜요? 물권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뭐예요? 절대권이니까. 많은 게 해결되죠, 여러분들, 그죠? 꼭 이해하시고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이제 교재 212페이지 오시면 권리의 양도성 해가지고 물권은 강한 양도성을 띈다. 왜요? 물건에 대한 권리니까. 채권은 약한 양도성을 띈다. 왜요? 사람에 대한 권리니까요. 자, 대표 이제 풀어볼게요. 자, 대표 이제 물권과 채권 차이가 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물권은 모든 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권리로서 절대권이고요. 채권은 특정한 상대방에 대한 권리이므로 상대권이고요. 이번 물권에는 배타성이 있으나, 그래서 일물일권주의가 있는 거죠. 채권은 사람의 행위를 총괄을 내용을 하는 것이므로 배타성이 없고요. 3번, 채권은 특정인의 행위를 객출하나. 왜요? 채권은 특정한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니까. 물권은 물건을 객출한다. 왜요? 물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인 거죠. 4번. 물권은 법률 또는 간섭법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창설할 수 없어요. 이걸 우리가 물권법정주의라고 합니다. 다음 주 하겠죠? 채권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마음대로 만들 수 있어요. 이거 우리가 계약 자유 원칙인 거죠. 그래서 채권의 지배 이념인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서 채권법, 계약법의 내용은 대부분이 임의 규정이고요. 물권법의 지배인 이념인 물권법정주의 때문에 물권법의 대부분의 규정은 강행 규정이거든요. 따라서 5번이 X죠. 물권은 임의 규정성이 강하나 채권은 강행 법규성이 강하다. X. 앞뒤가 뭐 하고 있는 거죠? 뒤집혀 있는 거죠. 3번. 물권의 객체입니다. 자, 일단 물권의 객체는 원칙적으로 물권이에요. 그죠? 예외는 뭐냐면, 예외적으로 권리인 경우도 있어요. 나중에 하겠죠. 물론 사람이 물권의 객체가 될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물권의 객체는 원칙적으로 물권이고, 때에 따라서 예외적으로 권리인 경우가 있지만, 사람은 물권의 객체가 될수 없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요. 그래서 물권의 객체에서 뭘 공부하는 거죠? 물권의 개념을 공부하는 거죠. 자, 물권이 뭐냐에 대해서 일단 우리 민법은 유체물, 형체가 있는 유체물뿐만 아니라 관리가 가능하다면 자연력도 물권이 된다는 것이 우리 민법의 규정입니다. 조심할 것이 이것은 과학적 개념이 아니에요. 물리적 개념이 아닙니다. 이건 법에 의한 분류 방식인 거죠. 어차피 우리 법은 사물을 구별할 때 인간, 사람 아니면 다 뭐예요? 물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 물건 두 가지만 있는 거기 때문에 물건의 개념이 더 넓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말씀드리는 개념은 물리적, 과학적 개념이 아니라 법에 의한 분류 방식인데 우리 법은 물건을 뭐라고 했습니까? 유체물. 눈에 보이는 유체물뿐만 아니라 관리 가능한 자연력도 싹 뭐가 되죠? 물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전기다, 온기다, 냉기다와 같은 자연력도 뭐가 가능하다면요? 관리가 가능하다면 물건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 물건이 두 가지가 있어요. 부동산과 동산. 자, 부동산은 뭐냐면 토지 및그 정착물입니다. 토지와 토지에 정착되어 있는 물건은 부동산이고요. 동산은 뭐냐면 부동산 이외의 물건이에요. 따라서 부동산이 아니면 나머지는 싹 뭐가 되는 거죠? 동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기, 온기, 냉기도 관리 가능하다면 자연력으로서 물건이고요. 물론 부동산이 아니니까 뭐로 들어갑니까? 동산으로 들어가는 거죠. 다시 말하면
과학적 개념이 아닙니다. 분류 방식인 거죠. 자, 여기서 좀 연습을 좀 해봐야 됩니다. 연습을. 자, 보세요. 토지가 있습니다. 토지는 부동산입니다. 왜요? 토지 및 그 정착물이 부동산이니까요.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은 부동산입니다. 왜요? 건물은 토지에 정착되어 있으니까. 건물 앞에 우물이 있습니다. 우물도 이것도 뭐예요? 부동산인 거예요. 왜요? 토지에 뭐가 되어 있어요? 정착되어 있으니까. 담벼락이 있습니다. 담벼락도 뭐인 거예요? 부동산인 거예요. 토지에 뭐가 되어 있어요? 정착되어 있으니까. 자, 나무가 자라고 있네요. 나무도 뭐예요? 부동산인 거예요. 토지에 뭐가 돼 있어요? 정착돼 있으니까요. 요 나무 옆에, 수목 옆에 배추밭인데 배추밭에 배추가 자라고 있어요. 요것도 뭐예요? 부동산인 거예요. 토지에 뭐가 돼 있어요? 정착돼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 조심할 게 뭐냐면 우리 민법에서 농작물이 나오면 자꾸 우리는 그 이마트, 마트에 파는 배추를 생각하여 동산으로 생각하시거든요. 아니, 우리 민법에 나오는 농작물은 다 뭐예요? 배추밭에 배추인 경우 일반적이에요. 부동산이에요.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자, 이 나무가 사과나무인데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려 있어요. 이것도 뭐예요? 부동산인 거예요. 왜요? 토지에 뭐가 돼 있어요? 정착돼 있으니까요. 자, 배추밭에 배추는 토지에 정착되어 있으니까 뭐인 거죠? 부동산입니다. 배추를 뽑으면 뭐로 바뀌는 거예요? 동산으로 바뀌는 거예요. 수목, 나무도 뭐예요? 부동산입니다. 자르면 뭐로 바뀌는 거예요? 동산으로 바뀌는 거예요. 사과나무의 사과, 부동산입니다. 따면 뭐로 바뀌는 거예요? 동산으로 바뀌는 거예요. 미분리 과실 그러면 안 딴 사과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부동산인 거예요. 이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자, 교재 보시면 213페이지에 특정 독립의 물건이어야 된다. 해가지고 물건, 동산, 부동산 개념이 나오고요. 현존하고 특정해야 됩니다. 따라서 존재하지 않는 물건에 대한 물권이 성립될 수가 없고요. 3번, 독립한 물건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집합물이나 어떤 물건의 구성 부분은 하나의 물건의 객체가 될 수는 없어요. 다만 예가 인정되는데 특정성이 인정된다면 집합물에 대해서도 하나의 물건이 성립될 수가 있어요. 특히 이 판례는 뱀장어 사건해가지고 뱀장어 같은 집합물, 증감 변동하는 집합물에 대해서도 양도담보를 설정할 수 있다는 판례고 나중에 설명드릴 겁니다. 밀물 일권주의죠. 자, 물권의 배당성 때문에 한 개의 물건에는 한 개의 물권만 존재하게 되는데 이거 우리가 일물 일권주의라고 하고요. 일물 일권주의는 공시법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치? 우리 민법은 그냥 이 정도에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물권만 존재할 수 있다. 왜냐하면 물권의 배타성 때문에 그렇다. 이 정도고요. 그 다음 215페이지에 나오시면 이제 쭉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것들은 이제 공시법에서 나오는 내용이니까 좀 읽어보시되 민법에서 필요한 것은 자세히 뒤에서 공부할 거고요. 요겁니다. 건물과 토지뿐만 아니라 토지에 정착되어 있던 농작물도 미분리 과실도 다 뭐가 되죠? 동산이 아니라 부동산으로 평가된다는 정도만 기억하시기 바라고 자세히 우리가 뒤에서 봐야 돼요.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고 다음 주에는 217페이지에 물권의 종류부터 다음 주에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렇죠? 자,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들 고맙습니다.